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건데 사실 토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뛰는 토끼이기 때문에 그 두 마리 토끼 잡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지금까지 규제 일변도가 공급자하고 수요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느냐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. 그러면은 가격 안정이라는 그것은 좀 거두기 힘들더라도 뭐 기왕에 주택시장이라는 게 개발을 하고 주택값이 오르거나 개발을 못해서 뭐 주택값이 오른다면은 저는 전자 뭐 개발을 하면서 주거 상향의 목적을 좀 두는 게 무게중심을 둔다라면은 긍정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. 다만 지금은 주택값이 불안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급등 우려가 되는 지역이라든지 뭐 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는 지역들 또 기반시설이 확충이 필요한 지역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과거의 저층 아파트 개발하고는 또 다른 그 시장 환경이에요. 예전에 굉장히 서민들이 살고 있는 저층 아파트에서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거하고 강남의 소득을 갖춘 사람들 또는 중산층들 또 실거주 요건을 강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한 자산가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그럼 이런 분들이 대규모 재건축이 일어났을 때 이주했을 때 전세 가격이나 주택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을 보면은 강남, 여의도, 목동이 되겠죠? 뭐 이런 지역들 보면 만만치 않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이주 수요들을 과연 전세 시장, 매매 시장이 받아줄 수 있느냐,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용적률이나 층고 제한 같은 경우도 파괴를 해야 되는 것도 저는 납득이 돼요. 왜냐면은 단순히 집값 오르는 것 때문에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훼손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고는 보여집니다. 지역 안에서도 그 용적률이 풀어진다라는 거는 공공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적률 파괴하는 것이 공공성을 가져오는지 또 자연이나 경관들을 훼손하지 않고 중시하는 상태로 개발을 한다라면은 인센티브를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또 공공 안에서도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역할도 충분히 필요하고요. 이런 민간도 뭐 여러 분류가 있겠지만 조합들의 이해나 조합들의 충분한 협조가 있어야지 속도감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. 지금 조합들이 굉장히 지쳐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단순히 집값 올라가는 것보다도 주거질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한다라면은 뭐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겠지만 재산권이 일정하게 뭐 규제를 받기 때문에 충분히 반발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. 근데 뭐 두 가지를 한다라고 해도 부작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. 해제됐을 경우 해당 지역으로 자본이 들어올 수 있고요. 또 재지정을 한다라면은 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재산을 좀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없다라는 부작용도 있고 또 인근 지역이나 뭐 재건축이 가까워지는 유사 상품 쪽으로도 가격을 끌고 올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두 개 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. 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어떤 분들이 뭐 시장을 한다든지 정부를 운영을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컨트롤하기는 불가능합니다. 부동산이라는 상품 자체가 뭐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또 공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. 시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도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것이 좀 부작용으로 작용을 하고는 있긴 하겠지만 범위를 넓힌다든지 아니면 범위를 아예 없앤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핀셋에는 일정하게 한계에 돌입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핀셋 정책은 지금 3년 이상 동안 정책의 한계를 보여왔어요. 하나하나 잡다 보면은 잡을 게 점점 많아집니다. 또 가격이 오르고 나서 핀셋 규제를 하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튀어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. 오히려 핀셋 정책 덕분에
집값이 덜 올랐거나 뭐 미분양이 많았었던 지역들이 오히려 미분양이 해소가 되고 기대치도 못했던 집값이 올라가서 뭐 종부세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 핀셋 단지 지정 가능은 하겠죠. 시도는 하겠죠. 근데 하면 할수록 잡을 게 더 많아질 것으로 돈이라는 게 특히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시장이 보통이 아닙니다. 정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뭐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, 뭐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수의 IQ의 합보다 시장에 있는 IQ의 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만만하게 볼 시장이 아니거든요. 시장에 대한 이런 이해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지금 주택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. 공급은 집값을 안정시킨다라는 패러다임도 바뀐 거고요.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지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이 공식도 깨진 지 꽤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을 이해를 하시고 과거의 촌스러운 주택 정책은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강남이 규제를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집값이 또 높은 곳은 강남이에요. 예. 그러니까 과연 규제가 집값 안정에 큰 기여를 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기여를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지정된 것의 통계를 보더라도 결국은 집값을 잠재우지 못했거든요. 근데 이 방식을 다시 가져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